나는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에는 전부터 홋겹으로 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거치적거리지도 않았다. 풀숲에서 자라는 그 꽃들은 아침이면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실려왔는지 모를 씨앗 하나로부터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어린 가지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어린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자리 잡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서 놀라운 꽃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했으나 그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 숨어 하염없이 아름다워질 준비만 할 뿐이었다. 꽃은 정성스레 자신의 색깔들을 골랐다. 그리고 하나하나 꽃잎을 달며 서서히 옷을 입었다. 그녀는 양귀비 꽃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채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연히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 그 꽃은 진정 내숭을 부르는 꽃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신비스러운 몸단장은 여러 날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맞추어 그녀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몸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서야 겨우 잠이 깼네. 어머, 죄송해요.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못했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그럼요. 저는 태양과 함께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꽃은 너무나 흥분해 있었다. 꽃은 곧 덧붙여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저에게도 뭔가 주시지를 않겠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신선한 물을 주었다. 그러자 꽃은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이내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꽃은 자신이 지닌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발톱이 달린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 행성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답니다. 어린 왕자가 반박하자 꽃은 달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는 풀이 아니랍니다. 아, 미안. 호랑이가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두려워하다니, 식물이 그러하다니, 정말 가여운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네. 저녁마다 제 위에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은 정말 춥군요.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그때 아직 씨앗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것이 부끄러워서 꽃은 어린 왕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막 찾으려 가르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하길래.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에도 불구하고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매우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해.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지. 내 꽃은 내 행성 전체를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누릴 수가 없었어.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에도 감동했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나를 환히 빛나게 했지. 결코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그 보잘것없는 속임수 뒤에 숨은 애정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너무 모순이 많아. 하지만 나는 너무나 어려서 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행성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그는 정성껏 자신이 가진 활 화산들의 분화구 청소도 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두 개의 활 화산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사화선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건 역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으므로 정성을 다해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기를 토해낼 뿐 폭발하지 않는 법이다. 화산의 분출은 마치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길과도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작아 이 땅의 화산들을 청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산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약간은 울적해하며 가장 최근에 도단한 바오밤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일상적인 일들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로 덮어 잘 감싸주는 일을 하면서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이젠 영원히 안녕.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 내 꽃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해야 해요. 어린 왕자는 비난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들고서 멍하니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그걸 전혀 몰랐지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당신 역시 나 못지않게 어리석었지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유리 덮개 따위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그 정도로 감기가 심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선한 밤공기가 제게는 좋을 거예요. 전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만일 나비를 맞이하려면 두세 마리의 애벌레 따위는 견뎌내야 하겠지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절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멀리 가버릴 텐데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질질 끌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서 가세요. 꽃은 자신이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이웃에는 소극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한 뒤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소극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바탕에 검은 반점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매우 간소하면서도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왔구나. 왕은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왕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짐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이제야말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며 앉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박힌 왕의 멋진 망토가 행성 전체를 온통 덮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만 했던 어린 왕자는 금세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하지 말 것을 명령하노라.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하품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하품할 것을 명령하노라. 짐은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니라. 자, 어서 또 하품을 하거라. 이는 명령이니라. 하지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어험, 어험.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령하노니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때로. 왕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했다. 왕이란 원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참지 못했다. 절대 군주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선량한 왕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일 짐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 장군이 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일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에게 앉을 것을 명령하노라. 왕이 대답하자 자줏빛 망토에 한 자락을 위험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행성이 매우 작았던 것이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물었다. 폐하, 한 가지 여쭈어볼 곳이 있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할 것을 명령하노라. 왕이 위엄있게 말했다. 폐하,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답했다. 전부라고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또돌이 행성들을 쭉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 모든 것이란다. 왕이 대답했다. 왕은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별들이 폐하의 명령에 따르는지요? 물론이다. 별들은 즉각 짐의 명령에 따르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감탄했다.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이나 100번 아니 200번씩이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작은 행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약간 슬퍼져서 대담하게도 왕에게 간청했다. 저는 석양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비극을 한편 쓰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장군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시지요.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러하다. 각자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란 무엇보다도 이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백성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짐의 명령들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양을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일단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석양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철학에 따라 적당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게 언제쯤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흠, 어흠. 왕이 헛기침을 하며 커다란 달력을 들추었다. 어흠, 어흠. 그건 말이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석양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고 약간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군요. 저는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떠나지 말거라. 신하를 두게 되어 너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거라. 짐이 그대에게 장관을 시켜주마. 무슨 장관인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지.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도 짐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너무나 늙었고 수레를 끌고 다닐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오, 하지만 전 이미 다 보았는걸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기울여 다시 한번 행성의 반대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대 자신을 심판하려무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그대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현자일 것이다. 전 어디에서나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답니다. 어흠, 어흠. 짐의 생각에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노라. 밤마다 그 쥐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려무나.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그대의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 되지. 그렇지만 그 쥐를 아껴두기 위해 매번 사면을 해주거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전 가야겠어요. 아니,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떠날 채비는 다 갖추었지만 어린 왕자는 늙은 왕의 가슴을 아프게 할 생각은 추어도 없었다. 만일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를테면 1분 내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다. 그러자 왕은 황급히 소리쳤다. 짐은 그대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명령했다.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의 팬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팬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참 재미있는 모자를 쓰셨군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걸었다. 이건 인사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서로 마주쳐보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건 왕을 방문한 일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도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5분 동안 그렇게 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순한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의 귀엔 언제나 칭찬만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숭배하는 거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물었다.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숭배한다는 말은 내가 이 행성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으며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그래도 날 숭배해 주렴. 아저씨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대단히 울적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와 빈 병 한 무더기를 앞에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본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단다. 침통한 기색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술은 왜 마시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마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으려고요? 술꾼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렇단다. 술꾼은 말을 맺더니 완전히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네 번째 행성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어린 왕자가 다가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을 붙였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불을 붙일 틈도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로군. 뭐가 5억인가요? 응? 너 아직 안 갔니? 5억하고 그야. 너는 알 것 없다. 난 너무나 일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야.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2 더하기 5는 7이고.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여태껏 한 번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 산 지 54년이 되었는데 방해를 받은 적은 딱 세 번뿐이다.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풍뎅이 때문이었지. 그놈의 풍뎅이가 어찌나 끔찍한 소리를 내던지 덧셈을 하다 네 군데나 들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 관절염이 심해졌을 때야. 난 운동 부족이거든. 한가하게 어슬렁거리고 다닐 시간이 없단 말씀이야.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거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던 것이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뭐가 그런데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일찌감치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이란다. 파리인가요? 아니란다. 반짝이는 작은 것들이야. 벌인가요? 아니, 황금빛의 조그만 것들인데 게으름뱅이들은 그걸 보고 꿈을 꾸지.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꿀 시간이 없지. 아, 별이군요. 바로 그거란다. 별들이지. 그럼 그 5억 개의 별들로 무얼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 그 별들을 가지고 무얼 하는데요? 내가 그걸로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것들을 소유하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왕을 한 명 보았는데 그는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해서 뭘 하려고요? 별들을 소유하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어서 뭘 하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 거지. 만일 누군가가 다른 별을 발견한다면 말이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군. 그렇지만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별들이 누구의 것이니? 사업가가 짜증스러운 듯 되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누구의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이지.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고 하자. 그럼 그건 네 것이야.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찾아냈다고 하면 그것도 네 것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처음으로 해내면 그 생각을 특허를 내는 거야. 그러면 네 것이 되지. 그래서 난 별들을 소유하게 되었어.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맞는 말이군요. 그러면 그것들로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그 별들을 관리한단다. 별들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말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단다.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일 내게 목도리가 있다면 그것을 목에 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따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난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조그만 쪽지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면 되지.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 그걸로 끝이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거 참 재미있군. 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썩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데.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요, 꽃이 한 송이 있는데요. 매일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분화구 청소를 해요. 혹시 몰라서 효화산도 청소를 하고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로 완전히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다.